낮 최고 기온이 매일 경신되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은 이런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보도에 송민화 기자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린 한낮의 도심.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불어댈 뿐입니다. 35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달아오른 아스팔트를 피해 산과 계곡을 찾았습니다. 그물로 송사리를 잡는 아이와 여름방학을 맞아 물놀이 삼매경에 빠진 학생들이 더위를 쫓고 있습니다. 워터파크는 놀이기구를 타려면 줄을 쫙 써야 되는데 그럼 다 필요 없이 저희 빠지기만 하면 됩니다. 줄줄이. 그레이트! 오늘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8.8도까지 올랐습니다. 김해와 합천도 37도를 기록하는 등 통영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주말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